허리 환경 뭐. 국방력 강화 사업에서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자랑찬 첨단 성과가 이뤄졌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운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며 지난 수년간 고시무린 연구 사업을 해온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로켓 제작에 쓰이는 열 보호 재료들을 연구 개발하고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설계 제작한 탄도탄 전투부 첨두의 열 안전성과 열 보호 피복제 침식 정도 평가를 위한 시험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주시고 직접 현재 나오시어 탄도로켓 전투부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 시험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병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 동지,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이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이번 탄도로켓 전투부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 시험은 탄도로켓의 대기권 재돌입 시 공기 역학적 가열로 생기는 높은 압력과 열 흐름 환경 속에서 첨두의 침식 깊이와 내면 온도를 측정하여 개발된 열 보호 재료들의 열 역학적 구조 안전성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시험 결과는 모든 기술적 지표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하여 탄도로켓의 대기권 재돌입 시 조성되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압력 조건과 근 5배나 되는 열 흐름 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 안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의 재돌입 믿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험에 참가한 전체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은 당제 7차 대비를 향한 70일 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영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위험천만한 시험 현장에까지 나오시어 자기들과 뜨거운 정을 나누시고 숨결을 함께하시며 대성공회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끝없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 노선을 심장으로 받아하는 우리의 믿어온 국방과학자, 기술자, 군수노동계급이 당제 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로켓 공업과 핵기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군사 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당당히 확보함으로써 탄도로켓 기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됐으며 나라의 방위력과 군수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백두산 혁명강군의 불패 군력을 비상히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적으로 론박할 여지없는 우리의 타격수단들의 첨단 수준의 높이는 곧 우리 국력의 높이이고 우리 조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시면서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더욱 높여 당중앙의 군사전략전술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시기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동지께서 안겨주신 전투소 과업을 받아 하는 국방 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 노동 계급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자력 자강의 정신으로 당 중앙에 제시한 전투 임무를 결사 관철함으로써 영적 군수 노동 계급의 혁명 정신과 투쟁 본때를 다시 한번 남김없이 과시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주체의 강성 대국을